어스마냐?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의 정말 멋진 남성 싱어인 아프가님의 신보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So Wrong But So Right 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아직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얼마나 또 이번엔 색다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템포가 있는 노래일지 혹은 발라드일지 아니면은 아주 끈적끈적한 R&B일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럼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굉장히 이 신선한 연출이 너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저는 이런 형식의 뮤직비디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 중에 한 부분을 떼어놓고서 음악과 함께 이렇게 보는 느낌이랄까요?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프간 씨가 클럽에 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 여성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성분도 아프간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두 분이 굉장히 열렬한 사랑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청춘들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잘 풀어낸 음악 같습니다. 노래 전체적인 사운드가 절대적으로 마이너틱하지 않고 살짝은 밝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사의 내용을 전혀 듣지 않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밝은 에너지를 주는 노래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었던 그런 노래인데, 그 어쿠스틱 기타가 계속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이어가는데, 아마 메인 악기 사운드가 되는 것 같은데,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줬고, 이런 기타의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다르게, 또 아프간 씨가 굉장히 또 화려한 R&B 가수잖아요. 그리고 보컬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중후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색채를 많이 가진 보컬인데,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와 또 아프간 씨의 목소리가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화려함이 느껴졌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뭔가 많이 꾸미지 않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아프간 씨의 음악을 듣고서, 이건 진짜 월드와이드한 그런 팝 음악 같아. 라는 음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오는 가요의 장르에서도 한국의 색깔이 많이 묻기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아프간이라는 아티스트는 음악에 인도네시아의 색채를 당연히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아프간 씨만의 매력을 정말 잘 뽐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취향 타지 않고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보컬리스트입니다. 목소리 스윗하죠? 잘생겼죠? 노래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아프간 씨는 정말 실제 성격도 굉장히 다정할 것 같고 스윗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그 아프간 씨가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프간 씨의 모습은 굉장히 나쁜 남자의 면모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프간 씨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음악에선 약간 그렇게 보여서, 아프간 씨가 약간 나쁜 남자처럼 보이고 싶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너무 잘 봤고요. 아프간 씨의 신곡 한번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사운드와 또 좋은 목소리,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게 아주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 아프간 씨의 싱글 혹은 정규 앨범에는 어떤 음악들이 담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프간 씨의 정말 오래된 팬으로서 또 아프간 씨의 새로운 음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하리니 선배 리시니 소녀 엔따라.